지난주 시장 안 좋을 때 난립했던 그나마 급등을 보여줬던 게 뭐냐면 정치 테마주들이었어요. 정치 테마주. 네,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나오는 아웃라이어적인 현상인데 아웃라이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좀 한국 시장에서만 있는 독특한 현상인 거죠. 뭐 미국에도 없다고 할 수 없죠. 미국이 인프라 투자한다고 하니까 관련 주식들 올라간 것처럼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희한하게도 이제 인맥사회다 보니까 인맥주들 막 엄청 올라가잖아요. 뭐 인스타에 글 하나 가지고도 급등하고 뭐 사진 하나 가지고도 급등을 하고 아니라고 관련 없다고 해도 급등을 하고 근데 이번 지난주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앞으로도 계속 있을 내용인데 앞으로도 뭐 시장이 흔들리면 시장의 자금 결국은 명분을 찾아갈 건데 그러면 정책 테마주로 일정 부분 투기성 자금들은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요. 사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어렵죠. 그냥 쳐다보고. 네, 뭐 어렵죠. 쳐다보고 있는. 그래서 거죠. 그 어쨌든 각 정당별로 주자가 확정되는 게 10월, 9월 말에서 10월 초일 거예요. 네. 그때쯤 되면 그리고 내년 대선이 3월이니까 이제 올해 연말에는 화려한 정책 테마주들의 쇼도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주식들, 특히 이제 중소형주들은 조금 이제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에너지를 뺏기니까, 파일을 뺏기니까. 그렇게 되면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뭐 아무리 좋게 말해도 일정 부분 좀 가져갈 거고, 뭐 반도체 쪽 수급도 일정 부분 가져갈 거고, 분명히 그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인맥주들이 올라가는데 각 정당별로 주자가 확정되고 공약이 나오면 당연히 정책 관련 주식들 올라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정권에서는 남북 경협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또 한 번 정도는 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산가족 얘기라든가, 그 다음에 종전선언 관련 얘기도 또 뉴스에서 또 등장할 수 있을 거고.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제 정치 성향이 아니라. 뭐 이런 코멘트들, 그 다음에 뭐 금강산 관광 같은 것들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각 주자별로 나올 수 있는 정책들 보면 뭐 대부분 일자리, 그 다음에 주택 공급에 대한 것들이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뭐 건자재나 건설주들 분명히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거고. 친환경. 네, 친환경. 환경 얘기. 다 그런 거죠. 네, 그런 틀에서는 이렇게 될 건데, 이게 큰 주식들로는 안 가거든요. 대선 관련 주식들은.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현대건설은 좀 대북 관련주로 엮일 수 있긴 하겠지만, 대선 후보자 정책주로 엮이진 않잖아요. 중소형 건설사나 이런 게 맞아요. 엮이지. 네. 철강주나. 그러니까, 각 정당별로 본인 이거는 그래서 저는 한 주 정도는 부담 없잖아요. 한 주 그죠? 한 주 정도 갖고 있으면 부담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거 상패가 되더라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저는 각 정당별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셔서 한 주 정도 가지고 있으면 재미는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지? 감정 해지도 되죠. 네. 와, 이 주식 이렇게도 올라가네. 주식의 무서움을 위아래 다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각 정당별 인터넷 검색하시면 각 정당 주자별로 또는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 누가 돼도 상관없어? 네. 잠정 정치 성향에 상관없이 네. 각 정당별 유력 주자들 있잖아요. 아직은 이제 확정이 안 됐으니까 두세 명씩 정도는 대표주도 있어요. 대표주들 계좌 지저분해져요. 아, 지저분해지죠. 근데 뭐 관심 종목에 놓고 보시면 재밌습니다. 근데 네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 재미없을수록 정치 테마주 난립하는 현상은 연말에 가면 분명히 옵니다. 네. 정치 테마주로 뭐 다 사실인지 아닌지로 모르나 뭐 인생 역전한 분들 있죠. 네. 있어요. 옛날에 뭐 안랩 이런 거 가지고요. 그죠? 그렇죠. 네. 한 제대로 타면 한 10배, 20배 오르잖아요. 맞죠. 그리고 예전에 뭐 자전거 관련 주식도 그랬고 4대강 관련 주식들도 그랬고. 그 명언 제가 그 관련 명언 중에서 테마주 명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냐면 테마주 계좌주라고 욕해봐야 속 아픈 건 내 계좌뿐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 있어요? 처음 네.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주식이 실제로 마취율이 나잖아요. 시세가 엄청 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황의원 팀장님이 한국 시장에서만 있는 현상이라서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자기 재미가 없긴 없는 모양이다. 네. 할 만한 게 없다. 네, 네. 그러니까요. 전은경님 감사해요. 안부 물어주셨고요. 그러니까 다들 뭐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는 다 알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아시죠. 네. 그 정말 거기 목숨 거는 분들이 문제이고
그렇지 않을 걸로 알고 네. 이제 정치 테마주와 정책 관련주 조금 다른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인맥주들은 인맥주들은 조금 리스키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날 밤에 뭐 부인한다거나 관련 없다거나 뭐 갑자기 뉴스 나와가지고 뭐 끊어졌다거나 그런 얘기 나오면 그런데 정책주는 어쨌든 그렇죠. 주자별로 확정이 되면 대선 전까지는 어쨌든 밀고 나가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정책주는 해볼만 하다라고 봐요. 그나마. 정책주들은. 어쨌든 그쪽 관련 산업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돈을 쏟아 부을 거다. 돈을 투자를 할 거다라는 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뭐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합리적인 투자일 수도 있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랑 일맥상통하게 연결되는 거니까.